2021년은 정말 힘든 일이 많았던 연단의 해입니다. 사역지가 변경되었고 마스크를 지겹게 쓰는 한 해였습니다. 코로나라 집에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해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사역을 많이 했다. 2021년은 나에게 비추석하고 가장 많이 결석을 한 해가 됐습니다.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. 앞으로 손 드시고요. 반성하면 네? 손 드시고요. 네. 네. 2021년은 나에게 찬양이다. 제가 유튜브 보면서 왜 이렇게 찬양을 항상 잘하는 사람만 하냐, 못하는 사람이 해야 많은 사람이 찬양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정말로 구면신 팀장님의 끈질긴 권유로 찬양을 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게 정말로 감사하고. 네, 2021년은 저에게 폭풍과 같이 지나간 한 해였습니다. 저에게는 되게 축복받은 한 해였습니다. 물론 상황은 어려웠지만 저희 네 번째 손주가 태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해였습니다. 잘 참았다, 잘 견뎠다, 수고했다 이런 격려를 해주고 싶습니다. 많이 한국에 와서 많이 쉬세요. 살을 좀 뺐었어야 했는데 못 뺐구나. 그래도 많이 빠졌음. 네. 맞아, 빠진 거 같아. 그렇게 힘든데도 잘 살아남아줘서 고맙다. 정말 수고했고 그리고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. Continue. Do it. 또 새로운 제가 테이블로 이동, 모든 분들은 그렇게 했지만 새로운 테이블로 이동하게 되는 건데요. 그곳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그리고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지금 이제 새롭게 섞이게 된 미주 테이블 2 에서 이제 파송되는 우리 김성주 선교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고 서포트하면서 실제로 저도 사실은 브라질에 가고 싶습니다. 가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같이 보면서 또 섬기는 이런 축복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이름으로 2021년도에는 승리하고 평화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. 더욱더 즐겁게 즐기자. 네, 이런 모토로 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성주 화이팅! 계속 찬양하는 것이고 또 아울리치 가고 싶습니다. 단기 선교 가고 싶습니다. 하나님 보내주세요. 끝. 그래서 더욱더 2022년에는 기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. 특히 저희는 좀 아이가 꼭 생겼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제 하늘길이 열려서 또 선교지에 가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싶다. 토요기도 모임이 예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밥을 먹는 또 함께 커피를 마시는 그런 시간이 곧 왔으면 좋겠다. 또 비가 더욱 하나님의 그 비전에 맞게 움직이고 비가 더욱더 부흥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룩한 생각을 한과 동시에 세상적으로는 내년에 돌을 맞는 우리 네 번째 손주가 한국에 와서 돌잔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제가 지나면서 보니까 제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.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되시는 거죠. 해주시는 거죠. 그래서 주어지는 일을 겸손하게 꾸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꾸준하게 내년 이맘때도 혹시 이런 자리가 있다면 똑같은 올해와 똑같은 잘했다, 잘 견디고 잘 참고 꾸준하게 겸손하게 잘했다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. 그 다음에 2022년에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자리에 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.